여러분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서귀포시 서우동 쪽에 위치한 들럭모루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저도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서 왔는데, 그래도 여기도 막 전망대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전망대 쫙 봅시다. 바위랑 전망대가 있네. 이 바위 보이죠? 네, 바위 쫙 있잖아. 여기 재직이 오름, 섭섬, 문섬, 삼매봉, 그 다음 범섬, 월드컵 경기장이 저기 있고, 여기는 고군산 이렇게 있네요. 와, 까마귀도 있네요. 야, 멋지다. 와, 멋진 풍경 아주 좋습니다. 맛있다. 물 숟가락으로 드세요. 막 이렇게 들기 힘드네요. 맛있다. 이거 쌀로 만든 거라 쌀. 맞아. 간이 딱 맞네. 아까 저 내과 갔다 왔어요? 내과에 사람 있어요? 받아? 테레비 보고 있었어요? 벨벳도 잘 붙여야 돼. 맞아. 진짜 잘 만들었다. 아, 날씨가 너무 덥다. 에어컨 안 틀면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. 천천히 먹으면 더 남으면 빨리 먹어.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, 엄마. 우리 어머니는 급하게 드신다고. 아니, 아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. 그럼 천천히 너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빨리 먹으시니? 천천히 드시라고 해도 막 빨리 드셨다. 빨리 먹는 거 아니고 천천히 먹으면 쓴대. 아들 말도 안 들었어, 이렇게.
천천히 먹어도 빨리빨리 먹음 때문에. 난 천천히 먹음 텐데. 좀 물도 좀 드시고 해. 왜 떡만 드시지 마라. 나보다 더 빨리 먹는 나이 드신대요. 과일은 어떨까? 몸에 안 좋아. 그런 아들은. 좋아하지 않냐?